가을이 되니까 의외로 케어해야 될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일단 예상치 못하게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저희 그 집들에 그래서 오늘 잔디를 좀 치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미국 사람들 보니까 그 기름 넣고 이렇게 전동식으로 이렇게 날려서 낙엽 치우던데 저는 너무 시끄러워서 그게 그냥 갈고리 같은 거 샀거든요. 그리고 그걸로 낙엽을 이렇게 긁어가지고 바닥을 긁어서 치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낙엽 때문에 또 해야 될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이제 낙엽이 보여드릴게요. 이 나무가 그 저희 집 낙엽의 주 원인이에요. 예, 저희 집 나무는 아니고 이웃집 나무인데 이게 가지가 다 저희 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 집 이렇게 뜰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11월 말인데도 아직도 더워요. 그래서 옷 갈아입었어요. 역시 버지니아 남부긴 남부인가 봐. 오늘은 이까지만 해야겠어요. 여기만큼 쌓여있고, 여기도 이만큼 쌓여있고, 이거는 하루만에 될게 아니라 시간 날때 틈틈이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나는 운동되고 좋아. 재밌어요. 운동도 되고. 이제 다 썰었는데 소용이 없네요. 하루 만에 원상복구 됐네. 와, 진짜. 얼마 전에 낙엽 쓸었던 거 다시 원상복구 됐어요. 그런데 내일 비가 와서 오늘은 다 낙엽을 쓸어야 될것 같거든요.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세개 나갔더니, 우휴. 그리고 이제 해야 될 게, 여기 밑에 빗물 바지 그거 다 털어줘야 돼요. 더 많이 쌓았다. 낙엽은 이제 낙엽 봉투에 넣어서 내일 쓰레기단이라서 쓰레기 버리는 그집 앞에 옮겨야 됩니다. 보시면 이쪽이랑 이쪽이랑 다 이렇게 덤불이 있는데 이쪽은 덤불이 없어서 덤불 위에 보시면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걸 잘라서 제가 수경 재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검색해 보니까 물에 담가두면 뿌리가 내린다고 해서 일단은 이런 거좀 삐쭉삐쭉 튀어나온 애들 잘라가지고 수경 재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약간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이렇게 약간 빨간색 이런 베리 같은 게 달리면서 되게 크리스마스한 느낌이 나는 덤불이에요.
두 개는 너무 예뻐서 제가 집 안에서 한번 수경 재배해보려고요. 그냥 빵가루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게 좀 달고 짜고 미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맛? 요리를 너무 열정적으로 해서 얼굴이 빨개졌어. 제가 평소 가는 마트에서 생물 대구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가지고 오늘 배우탕을 끓여봤는데 살이 막 살살 녹아요. 무가 없어가지고 레드실이라서 색이 분홍색이라서 그렇지 맛있어요. 역시 동태가 제일 맛있어. 아, 이거 살살 녹아.
씨앗이 들었어요. 깻잎 씨앗이 들었어요. 와, 신기해. 씨앗이 들었어. 털면 깻잎 씨앗 나올 것 같아요. 우와, 진짜 신기하다.